독재자의 생존 조건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운데 놓여 있다 이런 겁니다.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북한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는 항상 1989년 생각이 납니다. 1989년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2주 전에 브란트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 3인당 전 총재가 여기 와서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록을 보면은 그때 이미 동독에서는 민주화 시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가리는 이미 공산주의에서 탈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브란트가 그때 시사전널이라는 잡지 소대로 왔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이 곧 그쪽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몇 가지 물으니까 그때 브란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일 통일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독일 통일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단계를 밟을 것이다. 단계를 밟을 것이다. 유럽 통합과 같이 갈 것이다. 유럽 통합이 진행되는 속에서 동서독이 통일될 것이다. 아주 이런 장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정책을 펴가지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가장 실천력이 강했던 사람, 그 브란트도 바로 2주일 뒤에 일어나고 날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독일 통일의 주역은 코울 수상입니다. 코울 수상. 그럼 코울 수상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 1년 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해가 고르바초프를 만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느 기자가 코울 수상한테 물었어요. 혹시 고르바초프가 독일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코울 수상이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나는 H.G. 웰스의 미래 소설을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질문한 것은 판타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H.G. 웰스라는 사람에선 그 공상소설이 많죠. 그걸 미래 소설. 지금 기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저 어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통일의 주역이 될 운명에 있었던 콜이 그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그야말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어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통일이 도둑처럼 올지도 모른다. 도둑처럼 밤에 잠자고 있는데 도둑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독일 통일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별로 우리가 착안하지 못했던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한국 현실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 하면 두 사람입니다. 콜 수상과 당시에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입니다. 겐셔 외무장관. 겐셔 외무장관은 1927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84세, 84세군요. 이 사람이 외무장관을 1974년부터 1992년까지 했으니까 외무장관을 약 16년 했습니다. 18년 했어요. 외무장관을 18년 했어요. 최장기 외무장관은 아마 그로미코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한 40년 했습니다. 겐셔는 18년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통일의 주역에 항상 이 겐셔가 들어갑니다. 근데 겐셔는 기독교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자민당입니다. 자민당.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자유민주당이에요. 자유민주당을 독일에서는
독일말로 하여튼 줄여가지고 F 그 다음에 DP라고 합니다. Freedom Democratic Party 뭐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FDP인데 이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퀴즈를 낼 때였어요. 독일의 최장기 집권 정당이 어디냐? 독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정당 아십니까?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회민주당, 그 잘못됐습니다. 자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이 최장기 집권 정당입니다. 왜 그러냐? 항상 연정에 참여했어요. 독일에서는 투표를 할 때 어느 제1당한테 과반수를 준 적이 지금까지 두 번밖에 없었어요. 두 번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당 세 개가 이렇게 의석수를 나눠가지고 3인당, 기독교 민주당, 그 다음에 기독교 민주당하고 비슷한 게 기독교 사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만 보통 마이너니까 제치고,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당, 요 세 당이 서로 연정을 합니다. 연정을. 그래서 항상 연정, 지금도 연정 정도예요. 지금도 기민당과 자민당이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정.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독일이 장관수가 적더라고요. 14개 장관인데, 요 연정 파트너로, 소수 파트너로 참여한 자민당이 그 중에 5개 정당, 5개 장관을 갖고 있습니다. 5개. 5개 갖고 있는데, 특히 그 경제장관, 경제장관은 부총리급인데, 그걸 지금 자민당 총수가 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민당, 냉전시대에 있던 자민당 대표가 바로 그 겐실이었습니다. 겐실과 자민당 대표를 하면서 외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18년 동안 하면서 독일 통일을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자민당이, 그러니까 자민당이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지요. 기민당이 압도적으로 제1당이 됐을 때 1960년대에 한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민당이 아예 자민당을 제쳐버리고, 기민당이 자민당을 제쳐버리고 사회당하고 바로 연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회당 이런 걸 보통 대연정이라고 하죠. 여야가 막 같이, 우리로 말하면 거국내각이에요. 거국내각. 그때는 이 제3당도 역할이 없으니까 빠져버립니다.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최장기 집권, 그러니까 정부에 항상 참여한 정당이 바로 이 자민당인데, 이 자민당은 투표를 하면은 득표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적게 받을 때는 한 5% 받아요. 많이 받으면은 한 10%를 넘길 때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는데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14.6%의 득표율로 93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이게 600석 득표입니다. 지금 독일 의회의 의석수가, 연방의회죠. 독일은 연방국가입니다만 연방의회의 의석수가 93개 차지해가지고 지금 그 기민당과 연정을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당이 무슨 정강 정책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아까 헌법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바로 그런, 우리 헌법에 적힌 그런, 이름의 아주 투철한 정당이에요. 투철한 정당이에요.